이게 가짜였구나라고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서로 피해자인 것 같아요. 서로 저도 그렇지만 그분도 그렇고 솔직히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. 분명히 뭐 그분이 뭐 그 남성분과 뭐 사귀든 안 사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사진 찍힌 것만으로 그렇게 막 일이 부풀려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느 프로그램 나가서 그 얘기를 물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막 해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분만 욕을 먹더라고요. 보니까 그럼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같이 일하던 동료로서 그랬었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그분의 잘못이 아닌 것 같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방송을 빙자해서 진짜로 만나고 있었던 뭐 그런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이준 씨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럼 되게 안전할 수도 있겠네. 실제로 그 프로그램 하면서 진짜 사귀면은 방송이라고 판결되기도 좋고. 아 그럼 진짜 사귄 건 아니었죠. 근데 뭐 그래서 그쵸, 그때 막 힘들었었어요. 예, 네, 그, 왜냐면 그 친구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너무 욕만 먹고 저는 뭐 저도 또 막 불쌍한 애처럼 돼버리고 서로 막 입장이 막 이상해져 버리니까 그때 어차피 이준 씨도 여자친구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에? 아니 그때 저 되게 바빴어요. 막 연말이고 그랬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. 제가 그분한테 써먹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꼭 어느 집단을 가든 싫은 사람이 한 명씩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어떻게 해요? 만약에 제가 동혁이 형을 되게 싫어요. 예예예. 예. 그러면은 집에 가서 혼자 욕을 하는 거예요. 이불을 뒤집어 쓰고 쌍욕을 퍼붓는 거예요. 막. 그 사람에 대해서?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? 네, 그게 너 진짜 죽어라 막 이러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. 네, 막 저주를 퍼부어요.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 볼 거 아니에요. 딱 만나면은 눈 안녕 이렇게 딱 인사를 하면은 되게 미안해져요. 왠지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했으면 얼마나 욕을 했으면 거의 본인 스스로 재테크 그렇게 미워하다가 얼마나 야. 네, 그래서 점점 이제 저도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되고 야 근데 이거 방송 나간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이준 씨가 이렇게 좀 약간 미안해하고 공손하면 진짜 쉬고 좀 내일 나 보네 이렇게 돼. 근데 사실은 저는 이준 씨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제 누구를 이렇게 좀 미워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제 입장에서 굉장히 그 사치스러운 일이다. 그렇죠. 왜냐면 한국 사람 10여 년을 꾸준하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. 그렇죠. 일생을 뭐 그냥 뭐, 아, 그렇지. 아, 죄송합니다. 뭐 이러고, 이러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뭐, 그런 생각이 좀 드네. 그렇죠. 아니, 아. 어때요? 오늘 이 사람이 처음 봤죠? 저도. 저렇게 막 날도 막 해보고 싶고 그러네요. 막 해보고 싶어. 막 해요. 막 해요. 뭐 들은 거 있으면 그냥 해요. 네. 그냥 가끔 저는 살면서 화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까 아, 그래? 소리도 질러보고 싶고 그런 상상을 많이 하죠. 지금 이 순간 내가 막 하고 싶은데 네,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. 아니 근데 오히려 야. 그런 게 이렇게 쌓이면 뭐 이렇게 억누르는 거. 더 안 좋을 것 같은데. 힘들지 않아요? 스트레스 받고? 그래서 진단을 받았는데. 진짜 받았어요? 진짜 받았어요? 그래서 저는 비행 공포증이 있어서 받아봤는데 결과가 화병 나왔고요. 화병? 네, 그리고 아, 모범생 컴플렉스. 아, 그래 그런 거 있는 거예요. 모범생 컴플렉스. 네. 아. 착하게만 보여야 되고 막 이런 거. 네. 아,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 굉장히 무서워요? 되게 불안해하고 네. 처음에는 일본 가는 2시간도 가만히 못 있고 승무원석에 그래. 가서 앉아있고 그랬어야 됐었어. 왜 승무원석이 좀 더 편해?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손잡아주고 잡아주시거나 네. 스튜어디스 분들이 짜파게티 끓여드릴까요? 막 계속 그러고 정말? 계속 챙겨주시는데 가끔 해외 공연 갔다 오면 팬분들이 같이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그럴 때 상당히 창피하죠. 무서우면 배로 먼저 출발해요. 그건 무슨 미투코톤가 핸드립이야. 막 떠지는 거고. 야. 그래서 저도 어린 그 아이돌 후배들이 진짜 스케줄이 많더라고요. 해외도 왔다 갔다.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너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또 여행도 좀 하고. 그러니까. 책도 보고 그렇죠. 영화도 보고 좀 이렇게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아이돌 소속사 그 대표들이랑 매니저들이 싫어요?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. 아, 어울리지 말라고? 어울리지 말라고. 콧바람 든다고. 계속 지금 일해야 될 때. 자꾸 싫어 그러고 놀으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렇더라고요. 옛날에 우리 이효리 씨가 아이돌 때 이런 얘기 해주는 선배는 누가 있었어요? 지금 들었어요? 우리 이효리 씨랑. 왜 이제 자연스럽게 쓱 우리 이효리로 하네. 없었어요 그때? 진짜 다들 열심히 하라고만 하고 다들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. 진짜 열심히 해라는 얘기 말고는 아무도
쉬어도 괜찮다. 좀 너 네 자신을 좀 챙겨라. 이런 말을 못 아니 뭐 연애라 뭐 이런 거 조용남 씨 이런 분들이 얘기 안 했어요? 조용남 씨랑 만나본 적은 없잖아. 조용남 형 맨날 얘기하고.